몸에 배셔서 그래. 맞아. 가격표 왜 또 와? 야 이거 10만 원 넘게 줘. 아, 엄마 무슨. 야 이 돈 낙정 쓰려는 한 자네 이 돈을 10만 원을 완전 만 원 돈으로 생각해요. 야 이거. 아니 어디 갈 때는 이런 거 입어야 된다니까. 아이고 엄마 옷도 한나는 저리도 이신지 이거 상표 안 되시나. 어디 옷 한 옷은. 이거 싸움이거든. 선물 주고 싸우는 게. 어떻게. 어떻게 어떻게 해요. 야 이거 상표 안 되시나 그냥 교환해라 이거. 맨날 그 5천원짜리 티만 입증하지 마라 그네. 야 비싼 거 10만 원 넘은 거 어떤 입으래 냄새 야 이 돈. 아 그냥 입어. 아이고 어이구. 바꿔오라 이게 바꿔다 그네. 아 그냥 입으라니까. 그냥 입으면 되지. 어디 갈 때는 이런 거 입어줘야 돼. 비싼 옷 입어보라 시커먼 저 물질러고 하는 어멍 저 비싼 옷 입어 시커먼 가면 됩니다. 아 이게 아닌데. 이 분위기는 아유. 아 계획했던 건 이게 아니었을 거 아니에요 지금. 아 근데 딸들은 저렇게 하면 진짜 좀 가슴 아파. 아니 이게 사위가 중간에서 되게 난처하단 말이야 이런 상황이면. 박서방은 뭐 하고 있을까? 어떻게 박서방은? 이거 나 입지 마. 어. 입지 마. 아니 안 돼. 순이 집에 그냥 갖다 그 장난하게 내버려. 어머 어떡해요? 아 입지 마 내버려. 안 입어도 좋아. 무사 용신 냄새 이게. 아 몰라. 아니 어디 감지? 아 왜냐면 가슴 아파서 그래. 어디로 감지? 눈물 나잖아. 아 미치겠다 진짜 중간에서. 아우 이거 어떡해. 어머 쟤 얘기하고 올게요. 미애니 엄마가 나처럼 바다에 가서 해녀질하고 돈 벌고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좀 안쓰럽죠. 그래서 이제 10만 원 넘은 옷 받은 것도 마음이 아프더라고요. 어머님 마음도 충분히 알겠는데 이런 나는 게 받아도 될 것 같아요, 사실은. 돼, 이게 물질이라는 게 진짜 그 목숨 걸고 들어가는 거잖아요, 매 순간순간. 그렇게 힘들게 번 거를 아시니까 그걸 더 받기가 싫으셨던 것 같아요. 근데 또 저는 제가 또 그렇게 열심히 해서 번 돈으로 이제 사드리고 싶었고. 그럼. 그렇게 그러니까 이게 서로의 입장차가 있는데 둘 다 마음이 아픈 거예요 지금. 그렇죠. 예. 그렇게 번 돈으로 저희들 개 키우신 거잖아요. 맞아. 근데 그거 하나. 작은 거 하나 이렇게 받는다고 그거를 너무 미안스럽게 생각하시니까 그런 게 좀. 딸도 엄마가 돼 보니까 이제 엄마의 마음을 다 아는 거죠. 엄마가 어떻게 살아왔는지.